미국에 중간에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에 있을 때 뭐 베이비시터를 했다라는 건 이건 무슨 얘기예요?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시터를 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 미국 문화가 좀 달라요. 미국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옆집 사람이 있는데 아기가 있어요. 이게, 그러면 나도 아기잖아요. 근데 나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괜히 봐줘. 그럼 봐줘요. 근데 아기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. 제가 아기들이랑 놀 줄 알아요. 너무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러면 안 돼. 그러니까 사람처럼 대화를 해줘야 돼요. 근데 아니 정확해 아니 정확해요. 진짜로 그렇죠. 혼내는 게 아니고 사람처럼 정말 대화를 하는 거야. 그리고 예를 들어 아기가 넘어졌어요. 아니 부딪혔어요. 그럼 이렇게 우는 척도 하는 아기들도 있어요. 그냥 놀랬으니까. 그러면 저는 약간 괜찮아 안 아팠잖아 괜찮을 거야 이러면 또 안 울어.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 그랬어 계속 울지 더 울어요. 그래서 내가 그걸 봐가지고 애기들은 약간 사람처럼 대화를 해야 되겠다. 마치 지금 애가 한 3명 정도 있는 엄마가 얘기하는 것 같아. 정확해.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이제 옆집 아이 엄마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도 이런 스타일을 유지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되게 맡기고 싶은 스타일은 아니고. 이거 very 오해. 그럼 그 어린 나이에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? 처음에 한국 와서 많이 문화였죠. 문화가 그러니까 미국 생활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자유예요. 뭐 옷을 이렇게 입고 싶으면 입고 화장을 어렸을 때 하고 싶으면 하도 되고 뭐 실수도 하면 그냥 실수하게 놔둬요. 지금도 솔직히 많이 사람들이 그래요. 막 TV를 봤을 때도 되게 버릇 없다. 쟤는 예의가 없다. 쟤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저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설마 아니 누가 사람도 아니다라고 그래요. 아니, 그런 말은 안 해. 근데 이제 버릇 있어. 아니 저 버릇은 알아, 있어요. 아니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? 아니 근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?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때 실수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. 뭐 네. 오빠는 실수하네. 아 그럼. 그래서 그 실수해서 또 방송도 쉰 적도 네. 있었어. 그렇죠.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. 내가 덩달쇼 때문에 못 살아.